관광물 험경용토산략산계나 화장수교에 비로단 나진법신 신제성권보사나 산문이 지혜라고 생명되네. 임신전매 입증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궂은데 시인들 저 먼 곳에서 이 궂은 날씨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승리로서 또 수행자로서 본분이지 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근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편안하게 살고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공부하는 그 열정이 옛날에 같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우리 문수경전연구에서는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이 사실이 또 불교계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불교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그 안도를 갖게 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은 그렇습니다. 정말 뭐 강은 이력으로 환경이 있지만은 사실은 야무지게 제대로 공부할 그런 그 기회는 못 되고 정말 원력을 세우고 마음 먹고 또 이런 기회가 됐을 때 공부를 해보고 또 내용을 들어봐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참 이 뭐 걸핏하면 우리가 대방광불 환경, 대방광불 환경 축생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축생 면하라고 그렇게 일러주면서도 정작 그 환경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스님들의 원력으로 이런 그 시간을 갖게 돼서 저에게도 참 첫째 저에게 큰 다행이고 또 여러 스님들에게도 큰 다행이죠. 환경은 옛날 스님들이 그 인용하는 그 글에 보면 환경이라고도 인용하지만 대견이라고 인용을 합니다. 대견 큰 대자 견이란 견자죠. 이게 뭐 대방광불 환경이라고 해서 대견이 아니라 경전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경 큰 경이다 이런 뜻에서 의뢰의 대견의 운 이렇게 하면 의뢰의 환경에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만치 이제 환경은 참 품수도 많죠. 흔히 우리가 39품 하지만은 제가 편집한 이 책에는 보현행품 정말 소중한 그 불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현행품까지 합해서 40품으로 편찬을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그 7번째 뭐 달수록 7개월이 됩니다만은 아직도 서론에 해당되는 제1세주묘원품 40품 중에 세주묘원품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두 달은 더 해야 그 두 달이 뭡니까? 네 달은 더 해야 이 서론에 해당되는 세주묘원품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인 열애현상품 제2열애현상품에 이제 접어들 정도로 그만치 이제 서론이 길죠. 품수로 권수로 다섯 권이나 되고 합니다. 정말 그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면 참 아주 그 구성이 어떤 경전으로도 비교가 안 될 그런 아주 참 조직이라든지 그 방대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대단한 그런 그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아직도 저기 저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리고 또 그 찬탄한 내용은 법회를 위해서 모여든 소위 법회 청중이죠. 세주묘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주인들이 아름답게 장엄을 했다 하는 그런 뜻이지만은 정말 그
법회를 위해서 모여든 대중들의 그 특징과 장점과 그리고 그들이 깨달으신 내용들 그리고 얻은 해탈들 또 그들의 그 부처님을 그 이해하는 그 부처님의 이해의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쭉 끊임없이 이제 시로서 그것도 시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루한 감이 없진 않지만은 또 이것을 잘 음미해 보면은 또 이 부처님을 찬탄한 이 노래 같이 또 아름답고 의미심장한 내용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그저 묵묵히 한 10년 공부한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유인물 이걸 이제 며칠 전 그 신문에서 내가 읽은 내용인데 그동안 이제 환경에 대한 이론들은 환경 외적인 것들을 이제 유인물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거 한번 신문에서 보신 분도 있고 안 본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럴 때 같이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스티븐 호킹이라고 영국의 아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물리학자죠. 지금 이 시대에 제일 가는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우주는 신이 아니라 물리학 법칙이 만들었다. 아주 공공연하게 이러한 그 내용을 자기가 오는 9일 출간될 새 저서 거대한 설계라고 하는 내용 속에 있는 것을 미리 읽고 각 신문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이건 워낙 그 이 시대 물리학자로서 대표하는 그런 그 교수고 또 이 내용은 지금 뭐 정말 그 창조설을 믿는 또 창조설을 주장하는 그런 그 기독교 내지 천주교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이 그 참 서양 종교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유럽에서 이런 당당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 정말 학자는 어떤 그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 자기의 그 학설이 우선입니다. 학설을 위해서는 뭐 과거에 사형 집행 당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역시 지구는 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역시 이제 이분도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물리학자인데 우주는 신이 아니라 물리학의 법칙이 만들었다. 이 물리학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연기설입니다. 모든 사물 하나하나가 참 그 나름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연기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에는 연기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다. 본래 모든 사물에게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 원리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결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보면은 그 호킹 교수는 중력의 법칙과 같은 물리학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무로부터 스스로 창조될 수 있었다. 또 자발적 창조로 우주와 인간이 존재하게 됐다. 말하자면 또 빅뱅이 일어나고 우주가 팽창하기 위해 실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표현을 그 했습니다. 그 뭐 새삼스럽게 뭐 기독교 학설이 그 진리냐 아니냐를 가지고 불자 입장에서 새삼스럽게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명확한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에 와서 이런 학자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다 알죠. 이제는 어지간한 그 신학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 물리학이 발달하고 뭐 세상이 아주 그 발전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 진리의 세계에
차츰차츰 접근하게 되고 물리학이 발달할수록 더욱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연히 이해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불교의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왜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서 그 교세라든지 이것이 형편없이 미약한가?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서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약한가? 물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뭐 대다수의 그 어떤 그 사회 현상들을 볼 때 너무나도 불교세가 약하다고 하는 거 왜 그런가 이것도 우리가 연구해서 밝혀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리와 방편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불교의 가르침은 진리이면 틀림없어요. 이 화엄경의 내용이 전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전부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세력은 없는가? 불교세가 그렇게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가?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사실은 진리는 아니면서도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보면 진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세는 하늘을 찌를 정도거든요. 왜 그런가? 그들은 사람을 위하는 방편을 잘 씁니다. 사람을 위한 위인 방편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위하는 방편을 잘 써요. 옳다 그러다 참이냐 가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데는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진리다 비진리다 여기에 불교는 상당히 그 신경을 쓰는 반면에 다른 종교는 그게 아니야. 옳다 그러다 진리다 비진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하느냐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에 주력을 한다고 얘기해. 인과관계, 인연관계 이걸 잘하는 거야.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끔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는 1600년, 1700년에 가까운 긴 세월인데 그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미약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불교의 이치대로 보면은 근세에 와서 처음 들어오자마자 복을 많이 지었어요. 이건 순지 불교 논리입니다. 진리로서 복 짓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도 있는 사람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들을 거의 80-90% 기독교 단체에서 가톨릭 단체에서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 됐습니까? 불교에는요 물론 전쟁과 며칠 거뒀습니다만은 10명 중에 한두 사람 될까 말까 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기독교 단체에서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예만 가지고도 의료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너무 불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큰 복을 그 사람들이 다 지었어요. 진리가 아니어도 불구하고 복을 그렇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복진대로 가는 거야. 전부 복진대로 갑니다. 이게 불교 논리예요. 진리다 진리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 관계는 그게 옳다 그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우리는 항상 옳으냐 그러냐 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도냐 도가 아니냐 뭐 사도냐 뭐 정도냐 이거 가지고 신경 쓰는 사이에 한쪽에서는 진리 아니라도 좋다. 그냥 물량 공세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저 예를 들어서 50대 50대는 안 그런지 모르고 60대 70대 되는 사람들은 어릴 때 구호물자 한두 가지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60대 70대 사람들은 구호물자 다 받아 전 국민이 구호물자 다 받았었습니다.
그게 전부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고 물량 공세로서 그냥 사람을 그냥 말하자면은 어떻게 인연을 뽑장하지 못하던 인연을 그렇게 맺어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치를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이치를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하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 종교 편향 문제 가지고 그저 전할 때나 신문에 떠들어 샀고 라디오에 떠들어 샀고 뭐 그래 샀는데 그거 지금 그렇게 떠드는 시간에 복을 지어야 돼. 세상에다 복을 지어야 돼. 옳다 그렇다 진리다 비진리다 큰 문제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세상에 그 이런 그 물리학자가 소위 그 창조설을 하나님의 창조설을 뒤엎고 이것은 불교식으로 표현하면은 물리학 법칙이라고 했지만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창조되고 소멸되는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물리학에서 증명하는 이런 그 정말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최초에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겼고 이런 생물들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그 불교는 딱 간단한 거야.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생겼다. 그런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한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크게 그렇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 진리가 먹혀드는 건 아니에요. 인정이 먹혀드는 거지, 인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더욱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싶어서 환경 외적인 뭐 크게 보면 환경 안에 있는 이야기죠.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54쪽 제일 밑에 제2회왕의 가루라왕 중의 대중들의 득법이라 법을 얻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차 대속진력 가루라왕은 득 무창 외안으로 집착도 없고 걸림이 없는 눈으로서 보관찰 중생계 널리 중생계를 관찰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집착이 있으면은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지 못해요. 걸려요. 팔은 안으로 굽는 말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하고 친하다 뭐 불교인이다 나하고 아는 사람이다 그게 이미 집착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못 보는 거야. 무창무해안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무창무해안으로서 그 우리 불교를 이해하고 또 타종교를 이해하는데도 사실은 불교인이지만은 볼 때는 최소한도 그 집착심이 없어야 바라본다는 거예요. 불교를 바라보고 다른 종교도 바라본다. 내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집착심이거든요. 내 종교다 하는 것도 집착심이고 그 환경은 그야말로 온 그 우주적 경전입니다. 우주적 경전. 우주 그 자체를 만물 그 자체를 경으로 생각하고 결집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소견들이지만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닮아갈 수 있으면 큰 다행이죠. 그 다음에 불과계 보호계 가루라왕은 무너뜨릴 수 없는 보배 상투 가루라왕 그 이름도 낱낱이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아주 그 재밌고 의미심장한 게 있습니다. 보안주 법계 널리 법계 안주해 가지고서 중생을 교화하는 해탈문을 얻고 청정 속질 가루라왕은 보성취 바람일 정진력 바람일 정진력을 널리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불태신 장엄 가르라왕은 용맹력으로, 용맹한 역으로, 힘으로서 열애의 경계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부하러 오는 것도 어느 정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뭐,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 조그만 마음 다잡는 것도 일종의 용기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공부하고 자기 발전,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뭔가 용기가 있어야 어떤 새로운 세계, 또 보다 나은 어떤 그 자기 성장을 위한 것을 도모할 수가 있지. 생각만 해요. 아, 이거 내가 이것 좀 배워야 되는데, 뭐, 북글씨를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만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세월 다 가버리죠. 일을 저질러 놓고 봐야 돼. 그게 용맹이야. 용맹이에요. 이 환경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뭐, 다른 걸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하려면은, 하나, 잠깐이지만은, 그런 어떤 말뚝신심이지만은 한번 그런 그 신심을 한번 내보는 것, 이것이 이제 용맹력이 아닐까. 용맹력으로 열의 경계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고, 대처 섭지력 가르라왕은 또 입 불행 광대 지혜, 불행 광대 지혜, 부처의 행, 그것은 결국은 뭔가 광대한 넓고 큰 지혜다 이 말이에요. 부처의 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다. 아주 참 좋은 표현입니다. 뭐 불교 이야기를 요 한마디에 다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처는 뭘 행하는 사람인가? 불행은 광대 지혜다. 그 다음에 견법 정광 가르라왕은 무변 중생 차별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무변 중생, 사람, 사람마다 얼마나 생각이 차별합니까? 얼마나 각각 다릅니까? 세 사람은 모이면 무슨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세 사람은 모이면 무슨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많고 많은 중생이라 하더라도 그 차별 지혜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묘음 관계 가르라왕은 더 장엄 불법성, 불법성, 재성자, 도시성자죠. 불법이라고 하는 도시를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불법의 세상이라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불자로서, 특히 스님으로서는 불법의 세상을 장엄해야 됩니다. 그 장엄하는 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비록 작은 한 모퉁이만 비치는 30초짜리 전등이 돼도 좋아요. 그 30초짜리 전등이면 동네 골목 한 모퉁이는 비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훌륭합니다. 뭐 아주 그 밝은 서치라이트가 돼가지고 무슨 뭐 1km, 2km를 비추려고 생각할 필요 없이 최소한도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어떤 그 자리, 그 동네, 그 지역만이라도 하나의 그 불법으로 장엄하는 그런 그 자세, 그런 마음가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젊을 때는 되게 욕심을 많이 내죠. 나는 그럽니다. 늘 최소한도 30조짜리 전등만 돼도 한 모퉁이는 비친다. 한 모퉁이. 마을 골목에 한 모퉁이는 비친다. 골목에 한 모퉁이만 비춰도 그 사람 세상에 나온 보람이 있어요, 사실은. 보첩 시현 가르라왕은 더욱 성취 불가계 평등이야. 무너뜨릴 수 없는 평등한 힘을 성취하는 해탈문이었고, 보관해 가르라왕은 일체 중생신을 요지해서 일체 중생들의 몸을 요지 잘 알아가지고서 이 현형, 그들을 위해서 형상을 나타내는 중생이 몸이 어떠하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용엄 대목정 가르라왕은 더 보입 일체 중생 몰생행지. 이건 뭔 말인가? 일체 중생이 생사입니다. 몰생이라고 하는 말, 주월 몰 태어날 생자니까 생사의 행지. 생사
국가를 말하자면 영위해 가는 그런 그 어떤 그 지혜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송 찬탄이라 그때 대속진력 가루라왕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일체 가루라왕 대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계송을 설해 말씀하셨대. 불안광대 무변제하사 보견시방 제국토 하시니 부처님의 눈은 광대하기가 변제가 없다. 끝이 없다. 예, 불안하는 것은 부처님 눈 자꾸 그럴 게 아니라 안목이니까 불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불교. 불교는 시방 제국토에 다 해당된다. 보견. 불교가 해당되지 않는 곳은 없다. 일체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상업이나 농업이나 공업이나 정치나 교육이나 어떤 분야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보견시방제국토요. 기종 중생 불가량인을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 가히 헤아릴 수 없거나 현대신통 실조국이로다 대신통을 나타내서 모두 다 조복한다. 그랬어요. 조복.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거 중생심을 조복하는 입장에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문문가입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불교의 다종다양한 그런 가르침 속에서 낱낱 어떤 문이든지 낱낱이 들어가서 전부 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현대신통 실조복 모두 다 조복한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 나름대로요. 부처님 모셔놓은 무당도 그 나름대로 다 거기에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살길 찾아. 불교라고 하는 그것은 여기 표현한 대로 광대 무변제, 불안 광대 무변제라고 했듯이 너무너무 이 불교는 광대하기 때문에 그 경전에서도 또 조사스님 어록에서도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불교라고 하는 간판 밑에서 별별 일이 다 행해진 거예요. 세상이 이제 복잡다단해지니까 또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찾아내. 불교라고 하는 간판 밑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다 영험이 있어. 그 나름대로 다 소득이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불신통력 우소여 부처님의 신통의 힘은 걸림이 없으며 변자 시방 각수하사 두루두루 시방 각수하에 앉아있다. 보리수죠. 각수는 보리수를 번역하면 이제 각수가 되는데 각자 앉는 자리가 다 보리수하죠. 왜냐? 시방 각수하니까 무슨 저기 부다가야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앉았던 그 자리 그 보리수 그것만이 보리수가 아니죠. 어디든지 우리가 한생각 돌이키면 그 자리가 바로 보리수 깨달음의 자리야. 그 보리수도요 본래 보리수가 아니었어요. 이름이 달라. 인도에서는 그 이름이 달라. 불교에서는 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 나무 밑에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 후부터 보리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눈을 뜨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 자리가 바로 보리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에요. 도량. 우리가 도량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연법 여운 실충만 하시니 법을 연설하는 것이 마치 여름날 구름이 막 몰려오듯이 온 세상을 구름이 다 덮듯이 실충만이라 다 충만하시니 보게 가루라왕이 청문해서 들어서 심부령 마음에 거슬리지 않도다. 세 번째, 불어왕석 수재행에 부처님이 옛날 여러 가지 수행을 닦음에, 행을 닦음에 보정광대 바람이라서 광대한 바람이를 널리 청정하게 하시사 천만 가지 바람일 중 바람이를 모두 닦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뭐라고? 공양 일체 제열이라. 일체 제열에게 공양하사 하시니 이것은 속질 가루라왕이 믿고
깊이 믿고 이해했더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육바라밀 있고 또 환경에서는 십바라밀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보현행품에도 공양열애원이라고 하는 게 있듯이 여기도 공양일체제열애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천만 가지 바라밀 중에서 공양이 제일이에요. 요즘 보면은 뭐 독거 노인들에게 반찬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무료 급식도 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단 거기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겸해서 그런 일을 하면은 더욱 불자다운 그 공양이고 불자가 그 말하자면은 급식하는 일이 된다는 이제 그 얘기를 늘 하는데 그걸 이제 가능하면은 겸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뭐 그냥도 좋은 일이죠. 좋은 공양입니다. 무료급식 또 독거노인들 반찬 해주는 거 참으로 고맙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단순하게 좋은 일인데 이왕 승려가 하고 불자가 하려면 그게 부처님 뜻을 담아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 다음에 열애일일모공중에 일념에 보현 무변행하시니 이건 이제 열애의 낱낱 모공 가운데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 여기서 보면은 꼭 불신 또 열애신 뭐 열애 불안 또 낱낱 모공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뭐 구체적인 어떤 그 형상을 가진 열애의 몸 또는 불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착각하기 좋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의 이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그 살펴보면은 모든 그 존재의 본성입니다. 모든 존재의 본성, 꽃도 포함되고 책상도 포함되고 책도 포함되고 연필도 포함되고 저 흘러가는 구름 뭐 청청한 저 나무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그 본성이 말하자면 열애다. 불신이다. 그것은 또 존재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실제, 실상. 그것이 진짜 환경에서 말하는 불신은 그런 거예요. 뭐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좁게 설명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열애일일모공중 하지만은 우리 자신도 열애일일모공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뭐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모든 생물 모든 존재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또 때로는 어떤 특수한 어떤 그 존재로서의 어떤 그 부처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려져 있어요, 사실은. 일념의 보현 무변행이라 한순간에 무변행을, 가없는 행을 널리 나타내시니, 여신언사 불경계 이와 같이 사이하기 어려운,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헤아리기 어려운 부처님의 경계여. 그렇죠, 부처님의 경계. 본성의 경계, 모든 존재의 실상으로서의 부처님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존재의 실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책상은 책상대로 이렇게 존재하게 하고 또 비가 오는 것은 비가 오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존재의 실상 그것을 그 생각하는 것이 환경의 그 불신관 환경에서 말하는 불신을 이해하기가 제일 이제 좋죠. 불퇴장엄 가루라왕이 실명도로다. 다 밝게 보았다. 그 다음에 불행 광대 부사이라 부처님의 행은 광대에서 불가사이라 일체 중생 막는 책임이 일체 중생의 능이 청해하지 못하니 이걸 뭐, 어떤, 큰 스님은 또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그 존재의 그 원리, 또 존재의 실상,
이런 것을 말하면서 현대적인 표현으로 뭐 원작 활동이다. 사물 하나하나의 내면에 내재해 있는 그 어떤 그 원자적 활동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이제 합니다. 뭐 어떻게든 이것을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이제 그 나오는 거죠. 불행 광대 부사이라 부처님의 행은 광대에서 불가사이다. 근데 그것을 그 어떤 존재의 실상을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형상에 가려져 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많지만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인들의 안목,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까지 그 미쳐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체중생 망능책이라 일체중생들은 능히 청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그렇습니다. 뭐 세상사에도 그렇죠. 어떤 물건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도자기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 도자기의 전문가적인 안목이 없으면 그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우리 진품 명품을 보면은 얼토당토 않는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는 가짜다라고 이렇게 퇴짜를 맞는 경우를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안목 없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물건 하나도 안목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든 존재의 근원자리, 모든 존재의 실상자리, 뭐 우리 인간을 위시해서 모든 존재의 실상자리는 정말 그 나름의 그 깨달음의 안목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일체 중생이 망능책이라 청량하기 어렵다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도사 공덕 지혜여, 도사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 받아여. 이것은 직지 가르라 왕이 행한 바의 곳이더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열의 무량 지혜광이여, 열의 할례 없는 지혜의 빛이여. 그 지혜의 빛은 뭐라고? 능멸 중생 치안망이라, 중생들의 치욕, 어리석고 미혹한 그런 거물을 능히 소멸한다. 불교는, 가장 그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떤 그 지혜의 빛으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열의 할례 없는 지혜의 빛. 그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정말 다정다양해요. 그것은 모두가 결국은 중생들의 어떤 그 어리석음과 미혹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일체 세간 함 구호하신 일체 세간을 다 구호하시니 이것은 견복 가르라왕이 소지스리라 가져서 사랑받으라. 방광불 흠경용 후살력천계나 화장수교에 비로잔 나진법신 신제설본보다나 삼문이 교래 구천명대